북어구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북어는 찬물에 적셔. 면포에 싸서 접시 위에 올려둡니다. 파는 갈치별로 곱게 다지고 마늘도 꼭지를 제거하고 슬라이서해서 채썬 다음 곱게 다집니다. 요장은 참기름 1큰술, 간장 1작은술을 넣어 만들고, 양념장은 고추장, 설탕, 깨소금, 참기름, 고춧가루, 다진 파, 다진 마늘, 물을 약간 넣어 잘 저어줍니다.
물에 적셔둔 북어는 머리를 자르고 꼬리도 자르고 지느러미를 다 잘라줍니다. 이때 등 쪽에 너무 많이 자르면 구멍이 납니다. 붙어 있는 잔뼈와 가시를 제거하고 뒤집어서 칼집을 넣어 6cm 정도로 잘라서 유장을 발라줍니다. 달군 석쇠에 식용유 바른 키친타올로 골고루 닦아줍니다. 유장 처리한 북어를 올려서 소불구이를 합니다. 접시에 양념장을 바르고
첩을 구이한 북어의 양념장을 가장자리 부분까지 골고루 발라 잠시 재워 두었다가 숙세에 다시 올려 앞뒤로 골고루 구워줍니다. 남은 양념장을 한번더 골고루 발라서 다시 한번 물에 구워줍니다. 완성 접시에 나란히 담아서 제출합니다. 북어구이가 완성되었습니다.